도둑의 원칙과 성도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의 원칙과 성도의 원칙인데요. 제가 주일 저녁에 오랜만에 TV를 켰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일주일 한 주를 보내도 TV를 보는 시간은 30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보는 일은 전혀 없는데 주일 저녁에는 가끔씩 이렇게 한번 뭐 정리를 하면서 TV를 켠다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TV를 켜니까 제가 뭐 처음 보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범죄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몇 명의 MC들이 이렇게 자기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치 친구에게 얘기를 해주듯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러한 포맷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제목이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재밌는 내용이 이제 대도 조세형이라는 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유명했던 아마 도둑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하게 보통 도둑은 그놈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다 그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도 조세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뭐 도둑으로 날렸던 분인데 80이 넘어서도 도둑질을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뭐 감옥에 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재밌게 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많은 뭐 도둑질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분이 원칙이 있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원칙이 제가 들어도 참 훌륭해요. 조세형의 원칙 여러분 한번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분의 원칙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의 집은 털지 않는다. 근데 이게 참 가난한 집은 털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가난한 사람의 집은 털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해치지 않는다.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도둑질을 하면서 누구를 해치거나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물건을 갖고 나오다가 사람을 마주쳤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 아줌마, 전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줌마한테 자기가 지금까지 훔친 거 다 그냥 놓고 그냥 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이분의 또 다른 원칙은 연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 막 연장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금고 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딱 40cm 드라이버 하나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창문 열고 들어가서 훔친다고 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와. 그래서 이분은 절대로 도둑질하면서 20분 이상을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딱 해서 욕심, 다이아몬드 욕심 안 부려 딱 해서 그냥 딱 20분 하고 정리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 잡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원칙은 오늘 이거 다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검사 판사 집은 털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이것도 중요해요. 검사 판사가 다른 도둑놈들 향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 힘들게 할 거예요. 자기 동료들을 위한 배려예요. 참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또 있어. 이게 다 진짜 원칙. 이 사람의 원칙이에요. 외국인 집은 털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 싫어할까 봐.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둑질한 돈의 30%는 어려운 사람 위해서 쓴다. 진짜. 뭐 3, 40년 전에 구두 한번 닦고 10만 원 줬대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돈도 많이 도둑질해서 벌었지만 30, 40% 나쁜 위해서 쓴다. 자, 이게 도둑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훌륭한 원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에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도둑질하면서 세우는 원칙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에 있습니까? 안 잡히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잡히더라도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을 갖게 하는 그것에 있습니까? 원칙을 세운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원칙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그릇에 담겨져 있느냐. 도둑이 세우는 원칙은 아마 도둑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원칙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우는 원칙은 아름다운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칙, 최소한 대도 조세용보다는 좋은 원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둑과 비교해서 더 나은 원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만나게 되는 바울의 중요한 목회적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원칙이 이 시대에 적용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회들이 다 서 있는데 아 여기는 뭐 내가 교회 못 세우겠구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목회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경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바울의 영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 협력하고 독점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거는 복음주의 전통이에요, 조지 위필드가 영국의 목사님이 1720년, 30년, 40년 이럴 때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많은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분이 처음 이 원리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집회를 가면 그냥 어떤 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다 같이 연합해서 이 대회를 열면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그런 원칙 속에서 어떤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한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하게 하는 이 바울의 원칙을 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의 사역자들이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면 당장 바울에게로 쏠림 현상이 있겠죠. 바울은 누가 뭐래도 위대한 사역자예요. 그의 이름이 갖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원칙이 아니라 복음이 잘 되는 원칙, 할렐루야. 이러한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어서 나를 위한 원칙, 예수님과 똑 닮아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원칙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원칙을 갖고 활동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좀 본문을 늦게 소개해서 죄송한데요, 오늘 바울의 또 다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목회적인 원칙인데 더 중요하게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원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은 바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인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뭐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천티 투데이의 컬럼니스트로 활동도 하시고 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아주 중요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세요. 저도 이분의 글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데 이분이 첫 목회를 하신 곳은 좋은 교회였지만 많은 갈등이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불신이 있었고 또 맥도날드 목사님을 어렵게 하는 그런 리더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당회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로 당회원들이 미국의 당회는 조금 다른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이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몰아가고 있었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은 힘들고 괴롭고 또 외롭고, 여러분 괴롭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럴 때 외로워지는 것이 목회자이거든요. 외로워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너무 힘든데 갑자기 운전을 하고 쭉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넌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너 지금 당장 너 어렵게 한다고 사람들 그냥 기쁘게 하고 그 사람들 좋게 할래? 아니면 나에게 기쁨을 구할래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받자마자 너무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고 이 말씀을 받고 감사하고 다시 힘을 내서 운전해서 돌아가서 당회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정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도 종종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람과의 갈등, 여러 인간적인 갈등이 생길 때마다 꼭 돌아보게 되는 원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일부러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갈등이 생길 때는 우리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좋을 때는 상관없겠죠. 그러나 어려울 때는 우리 원칙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원칙에 제가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은 첫 번째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원칙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원칙이 정해지면 사실 우리는 묶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께 묶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묶이면, 원칙 때문에 묶이면 우리는 반대로 자유해집니다. 자유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원칙을 가져보세요. 원칙을 가지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종종 그 말씀을 드리는데, 월요일 날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뭐 절대로 안 깨겠다는 아니지만 저의 원칙이에요, 나름대로. 이 원칙이 있으면요, 다른 거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뭐 약속이고 뭐고 저는 자유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는 원칙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일날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오는 원칙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매여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에 자유함을 갖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것에 묶이지 않아요. 뭐 모임들 주일날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로 평생을 사니까 잘 모르겠지만 주일날 약속들 많으시겠죠? 주일날 부르는 사람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맨날 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딜 갈까 누굴 만날까. 여러분 젊은 가정들은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들 보면은 아마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하, 저 사람들 주일날 놀러 가는데. 근데 여러분 막상 주일날 맨날 놀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엔 주일날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가면 좋을까? 어디를 가면 아이들이 좋아할까? 어느 펜션이 좋나? 어느 호텔이 좋나? 어느 지역이 좋나? 그거 생각하느라고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오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오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의 전에 거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이 우리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은 우리를 묶지만 그 묶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뭐 저도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버겁지만 저는 자유하고 그것이 좋습니다. 주일날 목사가 뭐 다른 데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교회하는 것이 가장 자유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자유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자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둑도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칙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조세형의 원칙은 힘이 있어서 오랫동안 경찰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긴 세월을 잡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조세형을 잡았을 때 그의 가장 먼저 놀란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가 놀랐겠어요? 아내가 놀랐어요. 놀라운 것은 아내가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도둑인 거 몰랐냐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제 남편은 밤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밤에 밖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면 조세형은 어떻게 했느냐? 낮에 이분은 우리들보다 더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오후에 5시까지 그때까지만 딱 일하고 그 이후에는 일을 안 해요. 밤에 도둑질하고 다니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남편은 도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 일하러 가서 저녁엔 늘 자기랑 같이 있고 밥 먹고 놀러다 얼마나 건강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안 잡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도 모르는 거죠. 이 조세용의 원칙은 어마어마하고 그를 안 잡히게 하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둑의 원칙은 자유함이 없는 원칙이에요. 그가 전역이라고 자유했겠습니까? 아무리 원칙을 지켜도 자유함을 한 움큼도 질 수 없는 것이 도둑의 원칙입니다. 인간의 원칙은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도 자유함을 한 움큼도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이는 원칙을 가지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한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원칙을 정하면 그 원칙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맥도날드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원칙을 가짐으로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면 담대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원칙을 갖는 성도의 원칙을 갖는 순간 목사님은 담대해져서 가서 교회에 가서 담대하게 그가 정한 일들을 말할 수 있었고 교회는 오히려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원칙,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원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오늘은 여기 눈치 보고 내일은 저기 눈치 보고 담대함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칙을 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지난번 제가 주일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 공의회의 원칙을 보면 정한 원칙이 네 가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원칙인 것 같지만 그 원칙이 정해지자 선교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이 원칙이 선교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를 확장하고 날개를 달아주고 사도들로 하여금 깊은 곳까지 들어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원칙들은 우리가 막상 원칙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삶을 방해하지 않고 삶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우리가 교회에 매여 있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 명성교회는 뭐 죽거나 사나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요. 저는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칙이에요. 사람들이 뭐 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뭐 지식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뭐 교회가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야지 뭐 자꾸 교회 묶으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그분들 보면 대부분 그냥 일주일에 한 시간 교회 나오는 거로 만족하는 분들입니다. 주일날 낮에 한 시간 길어봤자 왔다 갔다 뭐 두 시간 세 시간 이거를 해놓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자꾸 교회에 묶는다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누가 집에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집이지 않습니까? 누가 집에 일주일에 한 시간 가놓고 세상으로 보내줘야지 왜 우리를 자꾸 집에 묶으려 하느냐? 그런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 최고고 집이 최상인 것처럼
교회가 우리에게 최고가 되어야 하고 최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에게 뭐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먹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영적인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영적인 우리의 원칙이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칙들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영적인 원칙들, 뭐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원칙이 참 귀한 원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원칙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고집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에게 있는 원칙들을 돌아보시고 또한 건강한 영적인 성도의 원칙들을 세우셔서 상황마다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원칙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새벽을 지키고 깨우는 원칙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국정과 외교와 안보와 정치와 경제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의 부흥이 있고 우리 민족이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위에 날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 말씀으로 주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으며 성찬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활주일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모든 성도들, 온 성도들이 다시 주님께 모이는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준비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의 기관에도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강건함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기적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위원회 함께하여 주시고 안내하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칙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며 자유하게 나아가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